주문진 소도랑 활어센터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소도랑 활어센터는 아들바야로 유명한 해안지질 관광지와 함께 있습니다. 여기에 활어센터가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보이는 건물은 횟집 상가랍니다. 활어센터는 횟집 상가 너머에 숨어 있습니다. 입구가 되겠습니다. 차께서 보는 소도랑 입구입니다. 주문진 해변 남쪽 끝자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안쪽으로 쭉 계속 직진을 합니다. 끝까지 직진합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횟집 상가, 아까 언급했던 횟집 상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촬영한 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저 끝에 들어가서 오케이. 내 식사할 때를 봐뒀어? 알아. 근데 유튜브를 본 건데 어찌됐든 난 이게 주문진항이랑 거의 붙어있는 줄 알았는데 소도랑과 주문진항은 거리가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삼도 저기서 해서 먹네. 응? 요거 같아요, 여기 요거. 아니, 저 바로 앞입니다. 카드 본가라고 되어있네. 유튜브 검색해서 온 거야, 여기. 야, 원태야. 카드 불가라고 돼 있어? 나 현금 있어. 오케이. 그리고 저희가. 이게 하나 5만원, 5만원이니까 이게 5만원. 한 달에, 한 달에 5만원. 한 달에 5만원이다. 아, 아. 악어 아니야, 저거는? 아니, 뭐지, 이게 이거 가지고. 가자미네, 가자미. 가자미, 간자자미인가? 아니야, 새꼬치야 먹으면 맛있어. 새꼬치야. 새꼬치야. 평일에는 문을 연 집이 두근두근 있다고. 진짜. 몇개 동안 한 집씩 오픈을 한 거였습니다. 주말 장사를 주로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오다 보니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 커피를 하나 수정을 해봅니다. 10만원이야? 네, 10만원, 10만원. 원 도다리 울어지, 자연산입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궁금하잖아요. 여기 돌참치료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뭐? 서비스는 되겠지? 5만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다, 여기다 한 번씩 5만원. 아니, 아니, 아니. 네. 지금. 이거야. 더 크네요. 커요. 네. 10만원. 김치 먹을 거라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예? 안 하고 있어. 여기. 5만원이에요. 저거 먹게 몇 마리 넣어주세요. 안 하고 만 가지고 이걸 지어 먹어요? 우리 먹어요. 이게 양이. 예. 이게 불어서 양이 더 많이 나와요. 이게 양이 많이 나와요. 요거는 뭐예요? 놀래미. 놀래미? 예. 놀래미가 어떻게 팔아요? 이게 한 마리가 5만원짜리에요. 이거 한 마리 가지고 먹을 수 있으려나, 이거? 이거는 한 마리 뜨면 양이 작아. 이거는 네. 한 마리 뜨면 양이 더 많는데. 이게 다 길고. 아, 이거. 맛있는 걸 먹어야죠. 이거도 맛있어요, 사장님. 요거 한 마리에다가, 요거 한 마리에다가 7만원 줘야 돼. 7만원. 요거 멍게 서비스도. 그게 낫지 않아? 아이고. 요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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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유, 시켜 먹어요. 뜨면 괜찮아요. 오늘은 배가 못 나가서 5만원짜리 양이 작아. 내가 나갔을 때는 5만원짜리. 아, 그, 지금 들어오는 거. 네, 양이 괜찮은데. 오늘 이제 국물 찾기 때문에 내일 돼야 돼가지고. 이거, 요런 거는 기본 가격이 있는 고기라서 답이 없었어. 저 광어 한 마리 뭐 10몇만 원.
10만원이 돈을 쓴다. 어, 예, 해줘. 예.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예. 수건으로 왜 이렇게 회를 돌돌 마세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목이 안 씻어요. 네. 그냥 막 탈수지로 막 그래 했잖아요. 네. 무콩무콩해서 못 먹어요. 아. 그냥 목이가 바짝 따야 돼요. 그래야 안 씻어요. 여 먹던 사람들은 다른 데가 해 못 먹는다 그래요.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안 해줘가지고 해가 뭐 탈수지 그런 거 해봤자 해요. 단오고 회는 저는 아주 한 20년 만에 먹어보는 것 같은데. 이거요? 예. 네. 작년에 여기 이거 안오가 크게 잡혀가지고요. 예. 네. 많이 팔았어요. 정말 맛있대요. 예. 네. 이거 안 팔린 우리 아저씨가 이거 구워달라 했는데. 살짝 구워 먹으면 너무 좋아요. 예, 네, 구워서 포장한 맛에서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한 거는 아주 오래간만에 해서 처먹는 것 같아가지고. 양이 많죠. 네. 제가 우리들은 한번 먹어 안 먹을 게 아니고 본인들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안하고를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왔을 거예요. 말씀을 여기 막 추천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배가 나갔으면 양이 좀 많는데 네. 양이 없으니까 제가 이거를 드시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다른 고기가 양이 많으면. 이걸 먹으라고 제가 보내드리지 않는데 양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양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잡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맛있을 수 있어요. 안 하고 고기가 좀 달잖아요. 이거요. 좀 드세요. 네. 매운탕 드실 거예요? 매운탕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요거 가지고 네. 여기 후에 가시면 어디? 명진내라고 있어요. 네, 명진내라고요? 네. 예. 거기 가시면 아줌마가 예. 요거는 안하고 밖에 없으니 제가 요 아기 예. 작은 거 한 마리 넣어 드릴 테니까 아 예 네, 명호상 드세요. 요거 들고 횟감을 덜 주고 예, 제가 드려야죠. 차를 주차했던 곳 앞에 횟집 상가로 횟감을 들고 갑니다. 아, 다 올라